나오는데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얼점을 안 맛있게 드시죠. 네,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템파꽃 이름 트리 이름이 세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선글라스 사래요. 어? 쌀국수. 쌀국수지. 이름 자체가 쌀국수지. 그냥 쌀국수다. 이름이 쌀국수. 안경도 팔고요. 선글라스도 팝니다. 원피스 한벌에 만원 미만. 남자 셔츠 5,000원. 어? 요 큰 타월 있죠? 큰 타월은 갖고 나오세요. 이유는 그 비치 베드에 누워 계실 때도 베겨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물기를 샤워하고 겉으로 닦으셔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들고 나오셔요. 우리 사장이 핸드폰 하나 갖고 오셔서 절 주시면 제가 이제 군데군데 사진을 찍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음료수를 사 드실 분들은 조금의 돈을 챙겨 갖고 오시면 저한테 맡기시면 뭐 필요하실 때는 중앙에 있을 거니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세요. 연천중학교 18회 뒤를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우리 방에서 이 목사람 큰일이다. 나 뭐. 우리 나중에 놀러 갈 때 좀 알아. 님. 따라와. 손도 좀 흔들어 주세요. 예? 저쪽이 강조야. 손 흔들어 봐봐. 안 흔들어도 돼. 여기는 어디예요? 큰 소리로. 나트로. 옆으로. 이름 말해봐. 이름. 자기 이름 소개하기. 자기 이름 소개. 윤동아. 손 들어야 해. 윤동아. 다음. 윤다라. 다음. 홍태호. 다음. 윤동아. 다음. 윤태호. 다음. 박진수. 다음. 박호재. 땡큐. 윤양구 파이팅! 파이팅! 윤양구 파이팅! 오케이! 윤양구 파이팅! 여기! 거제 신문 윤양구! 안녕! 몇 회에요? 18회입니다! 연초중학교 18회 어디서? 어디? 낮장 혹은 나트랑? 나트랑! 오케이! 즐거운 여행 하세요! 땡큐. 아, 그래, 다 오케이. 다 손 들고. 아, 좋다. 좋은 추억 하세요. 아, 네. 우리 하나 찍어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너무 좋아. 우리 팀 너무 좋아. 레드라인. 이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거? 빨간 줄. 빨간색은 이 나라에 이제 악기를 물리친다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아, 예. 또 이제 행운의 색깔로. 몇 개로 할까요? 이빨. 여기 백색 잡을 땅에서. 중학교 18회 마지막이 모의 발생을 야야 아이 시각 소리라서 땅을 뽑아보고 있어 그 몇 시
어디 갔노? 촬영대 어디 갔노? 양모 어디 갔노? 장기한테는 사진 찍어달라고 뭐라 말로 뭐라던데. 요거 이제 다양한 이제 아빠를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를 찾아주세요. 라이타이야. 우리 아버지 아이가. 우리 아유. 여기 왼쪽도 오른쪽도. 와, 집도 엄청 많습니다. 집도 깨끗하네. 예, 이제 달라시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면 집도 프랑스풍의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 딱 오시면 베트남의 지도를 봤을 때 빨간 색깔 바탕에 노란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은 조국의 열정과 피. 네, 열정과 이걸 상징하고요.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의 상징. 평화? 별. 황인종을 의미하는 노란색이고요. 별의 꼭지점. 다섯 개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중국 국기와 비슷하지만 요건 큰 별 하나, 큰 별의 다섯 개 꼭지점이 다섯 그룹의 단결, 요걸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빨간 색깔 바탕에 망치와 낫이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이 나라의 이제 모든 인구의 40%가 농민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농민과 농민은 낫, 노동자는 망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 없으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월 30일 베트공들 남부의 베트공 이제 북부 몰래 이제 쳐들어와서 남부의 베트공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남부 베트남의 해방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 그리고 여기는 중국과 똑같은 라오동지라고 해가지고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베트남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모든 농작물들의 재배 장소. 그래서 이제 낮에는 볼품없는 비닐하우스지만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경의 스프스로 이제 발돋움 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또한 베트남 달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베트남의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 여기 달라.
달라스 인구는 약 40만이래요. 인구는 진짜 작네. 살기 좋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노사산 케이블카는 크리스탈 케이블카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한번 타는데 25,000원? 2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노사산의 매력은 바다와 자연의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조망이 뛰어난 곳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또 꽃들이 많네요. 꽃들의 도시 달라. 야, 저기 봐봐라. 밑에 여기. 어디에? 뭐 재배해놓은 것 같다. 요 밑에는 대부분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 아래는 또 잔잔한 거는 보통 그거더라고. 그 뭐야 커피 나무? 자잘한 커피 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모내기 하는 그거 딱 두고 해난 강판아 지붕에. 아 모판 전한 거 같은. 모판. 모판 해난 거 맞네. 베트남 달라 사회주의 공화국. 춤추고 그 손꼬리 비행기 운전하는 아들 춤을 얼마나 잘 추던가. 우리도 신나서 뭘 하지 춤추고. 내일 불 해갖고. 응? 속구리 그냥 속구리 안 하고 속구리 배 안에서. 아서 배. 속구리 배. 그러지 갖고 죽었다 해가. 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가 봐. 죽고 나니까 저 신랑은 베리야. 너는 자연. 베리야, 북경 베리. 여기서 딱 찍어야 정상이야. 여기서 딱 찍어. 앞에서 이거 딱 보면 사람이 딱 거기 된다 정도야. 햇빛 찍었는데 거꾸로 나. 햇빛이. 달랏 기차역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러 왔습니다. 연천중학교 18회 동기생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뭘 까먹었어요? 매너치. 오, 저도 하나 해주세요. 서로 찍는 기가. 네. 맞아요. 영웅 이거 이거. 참가인사는 그 뒤에 카푸치노 아이스. 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거 없어요. 맛이 어때요? 첫 서방님.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엄청 고소하고 엄청 좋아요. 네, 지금 마시는 거는 이거 뭐죠?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카푸치노.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시내라서 까먹었다. 달락 기차요. 달락 기차요. 오케이. 우리 지금 몇 킬로 달릴 거죠? 7킬로. 어, 우리 거제에서 하면은 연초에서 장목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연초에서 장목은 조금 안 됐고. 사고 정도 되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5킬로 마구 7킬로. 이거 왜 나? 이따가 치지겠나 이제. 아, 여기 있어. 아, 여기다. 자, 어디 박자?